아, 정말 휴방인데 날왜 이렇게 찾는 거야, 진짜로. 오늘 나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보고 싶다 그러는 건지, 애소시 한다고 그러는 건지 진짜. 사실풀 손실 와서 켜주신 거죠? 아유, 정말 감사한 줄 아세요, 다들. 어? 다들 애골복걸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진짜 시간 내서 킨 거니까 진짜. 더군다나 고양이가 왜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는지. 어? 없는 체력 다 끌어다가 겨우 왔네, 진짜로. 감사하시죠? 고마워요.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빠밤. 우인 합방이 이번 주인 건가요? 다음 주인 건가요?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 우리가 모르면 일정표 안 본다고 툴툴대면서 자기도 모르네. 아니, 난 억울해. 난 억울하다니까요. 내 지금 포지션은 되게 억울해야 돼요. 아, 근데 이 합방 사건, 이거에 대한 후일담을 좀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죄 합방을 여러분들이 적은 트위터글 보고 알았어요. 어? 난 몰랐어, 합방이 있는지도. 내가 다음 주에 합방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알았다니까요. 트위터에 애덕 이제 자기 전에 검색해야지 하고 검색했는데, 수아쿠아분들이랑 만두분들이 그 다음 주 오디어 합방, 거기 멤버에 갑자기 향아치, 남궁혁, 이호몽, 민수아, 서해덕이 적혀 자네와 있는 거야. 합방하기로 했는데. 근데 나는 들은 게 없거든? 뭐지? 너 다음 주에 합방 있었나? 잠시만, 내가 다음 주에 합방 있었나? 뭐지? 난 들은 게 없는데? 난 진짜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상황 정리를 하다가 인용을 눌러서 여러분들 덕분에 다음 주 합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목 누나가 갑자기 개빠르게 그 에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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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두 배가 되는 거야, 디스코드. 에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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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와 갑자기. 뭐야 너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있어? 오디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디오? 나보고 어디냐고 묻는 건가? GB조 치려고 하는데 오디오 합방하자 이러길래 오디오 게임인가?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치다가 지워가지고 오디오 되게 구수한 토속적인 게임인가요? 보였더니 그 사슴이 오디얼이더라고. 오디얼 시간 있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5시간 전에 어무이네한테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랑 그 소소하게 그 월드컵 하나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애덕님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할까 해가지고, 금요일도 괜찮아요, 금요일 날 합방을 잡아놨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애덕아 금요일 날 뭐해? 금요일 날너 합방 있어? 그래서 다시 어무이네한테 가가지고, 어무이 저 금요일 날 합방이 있다네요? 나도 몰랐어가지고. 그럼 원래 하려도 했던 목요일 날 하자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바뀌고, 나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구나라고 임시 일정표에 적었던 게, 그날 대감님이 합방이 잡히면은 며칠 모순 요일 땡땡 시간에 합방, 이걸 단체 방 이름을 바꿔달래 계속. 그래서 오목 누나가 17일 금요일 오후 8시 오디어 적어놨길래, 아 17일 이번 주 금요일이구나 했는데, 혁훈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회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바뀔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할지 다음 주 금요일 날 할지 모르겠으니까 만두분이 글을 올렸잖아. 애덕님이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헷갈려 하잖아, 하면서 다음 주라고 막 적어 놓으셨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밈 있죠, 그 고양이가 그 구라 같은데 하면서 구라 같은데 하고 쳐다보는 그짤 알죠? 그거랑 너무 판박인 내 표정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짤 자주 생성하잖아요. 구라 같은데를 만들었는데, 구라 같은데 짤을 너무 쓰고 싶어서 제가 이용료 벌었습니다. 이것이 애덕 없는 애덕 합방의 그 전말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보고 왜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모르냐 그러는데, 심지어 지금도 몰라요. 내 합방을 내가 몰라. 여러분들의 트윗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용. 그리고 이건 또 비하인드 썰인데, 어떤 분이 클립을 올려줬더라고요. 수아쿤이 방송하는데 내 얘기가 나와서 그 합방 얘기가 나온 거였대. 진짜 오타쿠 같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까. 모든 오타쿠의 신은 좀 젠장해도 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다니. 근데 그 거기서 모든 오타쿠의 시인 나보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그래서 거기다 원래 인용으로다가 아 신의 말씀이어가지고 미래가 미리 보이셨던 거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트윗을 적고 있었는데, 살보랑 그 수아쿤의 그 실눈의 그 무언의 압박이 느껴져서 지웠어.
근데 내가 프레임을 씌웠다기에는 수아쿠는 다 말했어요. 다 말했는데 이해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서해덕과 민수아의 코타츠 토크 합방만 보고 오셔도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죠. 순열감은 못 이긴다. 제가 아무리 컨셉을 잡아도 순열 버튜버를 이길 수 없듯이 순열 오타쿠를 이길 순 없어요. 대를 이음. 야, 조기 교육부터 받으셨잖아. 나는 고등학생 되고 나서야 이제 겨우겨우 교육과정, 그것도 심지어 집안에서 교육을 미리 시켜준 게 아니라 나는 마치 어? 금서를 읽듯이 숨어서 공부했단 말이야. 어디 숨어가지고 레지스탕스 활동하듯이 정부에게 들킬까봐 진짜 숨어서 어떻게든 오타쿠의 그 지식을 쌓아갔는데, 근데 수아쿠는 달랐잖아. 수아쿠는 그냥 어릴 때 책장을 열어보면은 럭키스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지식면에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도 검술을 배울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도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저도 금서를 읽으면서 오타쿠 지식을 쌓은 걸 덕력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오타쿠 지식을 배울 수 있듯이 애니덕후 채널이라는 걸 파가지고 널리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활동을 하긴 했죠. 그래서 겨우겨우 순열 가문과 이제 맞먹을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저는 뿌듯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타쿠력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게 애덕의 서사라는 거냐? 어이어이 카코이 대쇼. 어디 가서 나의 서사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혁쿠는 막 레이싱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림 서사를 쌓고, 세노당장은 메이드복부터 트로트 가수 됐다가 이제 기사단장까지 가고 또 레이싱까지 가면서 서사를 쌓고, 막 두목도 막 그렇게 서사 쌓고, 오목 누나도 그렇게 서사 쌓는데, 나보고는 그 애니덕후 때부터 이어지는 애덕님의 서사를 응원해요. 좀 이거죠. 아, 뿌듯하긴 한데 거부할게요. 서사 거부. 서사 거부하겠습니다. 네. 오타쿠가 부끄러워? 아이씨, 부끄러운 건 아닌데, 부끄러운 거야. 아, 또 무슨 말로? 서해덕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그냥 혹은 갑자기 쳐다보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 신비주의 느낌으로 넘겨 짚어주세요. 굳이 설명하지 말고 아시겠죠? 오타쿠는 서사에 미치는. 이렇게 막 오타쿠들이 서사에 미치는 건 알겠지만, 그 저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 굳이 설명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서사를 설명하는데 그럼 애덕의 이름 뜻풀이부터 들어가야 돼. 애덕님은 방송 지금까지 뭐 했어? 하는데 너 애덕이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 애덕이란 이름 자체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거든? 뭐 같아? 애덕? 애덕? 애덕이 뭘까? 사랑했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뭐 그런 뜻으로 방송을 시작하셨나? 무슨 소리야? 애니! 덕후! 줄여서 애덕! 애니덕후로부터 시작하셔서 애덕님은 애니 리뷰부터 시작하셨는데 벌써 여기서 끝나! 여기서부터 짜쳐 얘들아, 큰일 나. 어? 브레이크 걸린다고. 어? 지금은 바보 같다는 말이 더 좋네요. 하하.